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인터넷이 좀, 이 건물이 원래 견고한 건물인데 인터넷이 좀 약간 이상이 있어갖고 누가 끊어놓은 건 아니겠죠? 조금 저희가 준비가 늦어서 2, 3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그래서 늦었습니다. 서케이치님, 원익권님, 돌땡이님, 어흥님, 네, 안녕 엄마님, 김양란TV님, 정영애님, 네, 엄마님 그날이 빨리 오길요. 알카타라스님,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에스터님, 네. 김양란 TV. 일신울신님, 반갑습니다. 충정숙님? 정정숙님, 죄송합니다. 원익권님, 빨리 끌어내려 주세요. 네, 몰락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성가자님, 카오스님, 조금주님, 엉님, 배동호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인님, 네. 다듬이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루키님, 김감수님, 네, 이은서님, 먹채오님, 네, 하늘인, 루키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짱쩡님, 하늘쩡님, 네, 김나영님, 신선한 아침입니다. 예, 좀 더위가 조금 그래도 어젯밤에 덥더라고요, 많이.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저널리즘,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주인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김태형 소장께서 최운순에 대해서 심리를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계속 방송을 했지만 최운순이 이거 보니까 그죠? 허니마일 게이트 또 뭡니까? 또그 선라이즈 세관 보니까 거기에 딱 나타난 사람이 최운순입니다. 그래서 최운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인간인지, 우리 김태형 소장께서 심리를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전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회담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또 윤석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현재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우리 김태형 소장께서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민 변호사가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네. 왜냐고요? 지난주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특검법 보니까 뭐다 외압이 없는 거로 드러났는데 뭐더라 하냐고. 다 모든 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한 말씀 해야겠다. 그리고 또 내일이 박정훈 대령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문제의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마 오전에 뭐 본격적으로 한 11시쯤 시작되겠죠. 그 전에 이제 계엄령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 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오늘 김태형 소장과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 본질을 해설해드리고 분석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물론 어제 저녁에 뜬 뉴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참석하기 싫은 거죠. 왜냐고요? 삼권 분립 인정하기 싫고, 나만이 오로지 행정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꾸만 꼬투리 잡는 것 같고, 견제하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회 내가 나가서 뭘 축하를 해? 안 나갈 거야.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태우도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형식적이라도 참석을 해요. 국회라는 것은 삼권 분립의 상징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바로 의회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 권력으로 우리가 선출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대신 대리로 뽑아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리고 그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똘마니로 부려먹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108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꼴 보기 싫은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국회를
깡무시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정치 과정 역사만 보더라도 국회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는 유신 정권 이후에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해버렸죠. 당시 YS나 DJ가 계속 국회에서, 그리고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견제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그렇게 박아버렸습니다.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 전 또한 그 유사정당이죠. 민안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떡 주고 뭐 주고 해갖고 국회를 장악하고 중선구제를 했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1인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서 한쪽은 야당, 한쪽은 여당.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야권 바람을 막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도 가장 최다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전국구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걸로. 그냥 당연히 국회는 과반 이상을 독재 정권에 헌납하게 돼버린 거죠. 국회 가장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선거에서 압도적 차이로 패배했고, 그러니까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든지 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명했던 김문수도 한마디로 바보 만들었잖아요. 예. 이진숙이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우리가 굳이 든다면, 물론 한패고 한 몸뚱이지만, 한동훈 배기 싫은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싫은 거예요. 한동훈이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덤빌 수 있고, 그리고 탄핵하면은 찬성표 던질 수도 있고, 제3자 특검법 하게 되면은 찬성할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 가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윤석열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회니 뭐니 민주주의니 아무 보이는 게 없겠죠, 현재. 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국회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이 교차하겠죠. 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기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갖고 있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부하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자기 기지개도 못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제3자 특검법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싹뭐 용두삼이 돼버린 거, 그리고 의료 대란 가장 큰 심각한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을 찍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둘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응급실 가기도 겁나고, 완전히 겁나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각자 도생, 의료 대란 시대,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압박이 아마 한동훈이한테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왜? 의사들은 다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 문제도 한동훈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네. 뭐 협의해 보겠다 정도 수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다음에 25만 원 문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다 니네들이 그렇게 다 주기 싫다 그러면은 차등이라도 시작하자. 왜? 워낙 현실이 처참하니까 현재. 그렇게 하자라고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한동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이 받지 마. 절대로 안 돼. 현금 살포라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현금 살포가 아니죠. 이것은 석 달인가 넉달 만에 써야 되는, 그동안에 안 쓰면은 희호가 없어져 버리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소 영세 상인들 조금이라도 좀 살리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좀
쓸수 있게, 그러면서 국내 소비가 요만큼이라도 좀 진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데, 이거 세 개를 다 한동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 제3자 특검법, 부당한 권력을 내쫓는 것, 그리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 이게 바로 그나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최상봉 특검법에 모든 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르텔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최상병 사건이고 박정원 대령의 외압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대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지지했던 의사들과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응급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문제, 의료 혜택,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없애버려요, 아예. 25만 원 문제,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받지 마라. 한동훈 너 받으면은 너 말이야, 지금 너 수사하고 있는 거 알지? 한동훈 지금 수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응? 너 옥죄 거야. 까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동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한동훈을 만났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어차피 대권주자감이 안 되죠. 대권주자였다면 이 문제, 의료대란 문제를 치고 나갔겠죠. 새 가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독주하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한동훈이 참여를 시켜왔고. 그리고 네가 대권주자 좀 빛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싹 거머쥐었고. 하여튼 여야 대표담을 어제 열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여권의 표가 분산돼야 됩니다. 분열돼야 됩니다. 108표에서 한 10표만 이탈하면 윤석열은 아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도 많이 했고, 아유, 왜 만났어? 그 말이야, 개털이라고 하는 사람 왜 만났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겠다. 뭐 그러한 전략적인 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40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가 독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한동훈처럼 말이야. 이재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 나중에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료 대란 문제 이거 어떡할 거야? 40분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할 얘기 다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쫑알쫑알 뭐 얘기 많이 했겠죠. 그 입버릇으로. 그러나 하여튼간에 40분간 독대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안한 겁니다. 거기 도청장치에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 한동훈 더못 믿겠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 특기인 억누르고 억압하고, 응? 내가 바로 짐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분간의 독대. 이것이 바로 어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일 겁니다. 분명히 지시했을 거예요. 빨리 그거 알아봐, 그것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동훈이 말이야. 생중계한다 그러던데 생중계도 안 하고. 자, 경제 얘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공포가 현실화되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상반기 순손실이 상반기만입니다. 1조 2천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금융기관이요. 창립 이후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꼽고 있습니다. 못 감고 있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시중은행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에 왔겠죠.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실 연체율이 7.24%라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의 대출 연체율, 연체율입니다, 여러분. 11.15%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무려 3.41%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이용하는 서민 대출 기관이죠.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쪽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는 돈 빌리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저는 지리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지리산 가서 기운 좀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예, 장터목 산장과 천왕봉 갔다 왔는데, 워낙 저 산을 좋아해서, 네.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뭐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손비수리님, 겁나서 못하여, 양들의 수다님, 코리아 저스트스님, 네. 누가 왜 앞다드리냐는데, 뉴욕마더님, 일신우심과 배동훈님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신다 그러네. 엔돌핀님, 알카트라즈님, 이스라엘님, 네, 감사합니다. 원익구님, 파랑새님, 네, 정정은님, 윤금이원님, 네, 빨강머리애님, 네, 사진 보는 것도 괴롭다. 맞습니다. 양드레스사님, 블루잼님, 대성가자님, 안개님, 엔돌핀님, 정정은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제 여야 대표 회담하기 전에 한 19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때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계엄령 얘기할 정도면 계엄령을 상당히 쟤네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 박선원 의원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하면은 실제로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엇인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의 카르텔 집단을 이해관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김영현 장관 후보자 등 과거의 박근혜 계엄령 문건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때 기무사 사령관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함께
육사 동기라든가 등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검토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결국은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계엄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엄령 확 때리면 국민들 꼼짝 못할 거야. 국회의원들 다 잡아놓고, 응? 또 어두운 놈들 다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정권 유지하고 차차기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하면 또 국지전 일으키면 돼. 나한테 미국과 일본이 힘만 주면 돼. 그러면은 나는 살아나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이 벌어지면은 계엄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잡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당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뿐만 아니라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의 독재 정권들이 계엄령을 발의한 적이 많죠. 막판에 합니다. 아니면 초기에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초기에 쿠데타 일으켜서 합니다. 아마 이 점을 윤석열을 다 생각하고 있겠죠. 계엄령은 결국 쿠데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군인 쿠데타, 5.16 쿠데타를 같이 했던 동지 김재규한테 박정희는 살해당합니다. 이승만도 계엄령 검토했는데 군에서 말을 안 듣죠. 박근혜도 87년 아니 죄송합니다. 전두환도 87년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검토하고 전군의 지휘자들을 모았지만 막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항쟁을 맞게 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은 계엄령을 때리자. 그래서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합니다.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은 인용되면서 박근혜는 계엄령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에 정권에서 권력에서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계엄령이 발표되면은 특히 용산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와 합참 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들은 자위권이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인 것이죠. 제2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겁니다. 니네들 계엄령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라. 조용히 내려오든지, 국회에서 탄핵할 테니까 그만두든지. 하여튼, 앞으로 가을 정국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엄령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을 분열시켜서 국민적 압박으로 우리가 명예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말 이후에 여러분들, 아침 이후에 또 제가, 네. 자, 이재명 어제 대표가 얘기했던 계엄령 문제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불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고 또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네. 박지원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검찰총장 시켜주고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지켜줬던 문재인도 집어넣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문재인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안 보셨겠지만 아니 뭐 이상식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앉힌 게 이게 대가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의를 취업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 이 뉴스 보고서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하셨을 뉴스가 바로 윤석열 지지율의 23% 기록입니다.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23%. 이 여론조사 수치는 왜 중요하냐면요. 제 주변에도 다 물어봅니다. 야, 윤석열 지지율 떨어졌다며? 다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떨어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부산구청장하고 인천에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확신할 겁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맞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23% 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 갤럽의 23% 지지율입니다. 물론 하여튼 지금 제 옆에 표가 나옵니다만은 윤석열은 지금 역대 이래 그리고 뭐 총선 이후부터 해서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 이 세 개 기관 한국 갤럽 MBS 여론조사권 여기서도 27, 27, 26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 갤럽에서 이번 주에 23으로 내려갔습니다. 4%입니다. 자, 오늘 내일 아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30%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 갤럽에서 3%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은 보수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도층은 이미 돌린 지 오래됐고요. 지금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지지층 하나는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만약에 20%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70대 이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 문제는 자기를 찍었던 의사들 집단. 의사들 집단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 집단과. 그리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그 지지를 철회하는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23%입니다. 여러분. 네, 리얼미터 30% 무너졌네요. 29%입니다. 네. 박근혜 때 거 잠깐만 볼까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박근혜 때에 보면은 지금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네. 10월 둘째 주에서 이건 갤럽입니다. 갤럽 여러분. 긍정이 2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0월 4째 주부터, 4째 주부터 17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탄핵 지수도 계속 높아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석
추석 연휴 전후가 이런 무너지는 기운이 보이지 않을까. 왜? 의료대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민생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가. 제가 새마을금고 부실 상황을 대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와 이러한 고집만 피우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봤을 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응급실도 뺑뺑이 도는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기의 카르텔 집단만 지키는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추석 연휴로 해서 민생, 물가, 여러분 좀만 좀 지켜봅시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이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날이 좀 선선하고 오늘 처음으로 땀이 좀 안 납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이, 윤석열 끌어내리는 날이 조금씩 제 촉이 맞을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날씨도 좀 선선해야지. 선선해야지 이제 네, 거리로 나가지. 좋죠. 이거 뭐 하나만 터지면 내가 봤을 때는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워낙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있는데 저를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저를 반갑게 알아보시는지 나이신분들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니 뭐 이제 곧 문제 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어제 하여튼 이재명 한동훈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소장님이 준비하신 사진이 있는 분인데 저거부터 좀 잠깐 볼까요? 저 뭔가요? 아 제가 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SNS에서. 왜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밑을 보는데 뭘 보는 거겠습니까? 구두. 구두? 키높이 구두. 아. 한동훈이가 그 키높이 구두를 신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키가 작아요? 아니,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근데 왜 키높이 구두를 왜 신어? 네, 자기 이제 내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인격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뭐, 작으면 어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한동훈은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돋보이려고. 그래가지고, 까치발도 들고. 아, 맞아. 까치발은 내가 봤어요. 사진 맞아. 찍을 때.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쳐다봤는데. 참 신기하다. 봤는데, 얘가 좀 걷는 자세가 이상하든,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든, 아니면 평소에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셔서 쳐다봤을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렇게 한심한 사람 데리고 같이 가야지. 어떡하겠어. 당분간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저 같으면 가서 머리를 봤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머리? 아. 진짜인 거 아닌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은 대머리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죠. 안 보지, 그치. 이건 뭐 대머리고. 아니면은 들여다보겠지. 가발인가, 생머리인가. 근데 밑을 봤다는 것은 이건 대머리는 거의 확신하고 있고, 뭐, 이제 밑에를 확인하려고. 진짜로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냐.
하여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가 바라볼 거를 다 보면서 삽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그 대표가 그 발표를 잠깐 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좀 성격 좀 심리 좀 분석해 주세요. 자, 준비된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 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좀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먼저 한동훈 거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네. 한동훈 거도 같이 네. 틀어주시죠. 네. 법안의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 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 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 탄핵 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짤막한 부분만 저희가 편집한 네,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화면만 먼저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뭘 얘기하냐면 쌍방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회담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의할 때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비슷한 그렇죠. 점 그걸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네. 나머지는 대화하면서 타협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회담의 기조에 맞는 네. 꼭 필요한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은 시비 거는 얘기부터 해요.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서로 민감해서 자극하면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꺼냅니다. 회담 목적이 다른 거지. 지금. 회담 목적도 다르고 네. 만약에 회담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나중에 얘기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회담의 목적 자체가 사진 찍으러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바보 천치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말이 네. 굉장히 느리고 네. 비교적 템포가 느립니다. 그리고 네. 또박또박하게 잘하죠. 정확하게 얘기를 아주 하죠. 갈수록 그 언어의 그게 네. 발전하더라고요. 뭐 거리 연설하고는 다른 네. 취지로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이제 쉽게 얘기를 네. 했다고 본다면 한동훈은요, 놀랍게도 네. 평소에 비해서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저 동영상은. 아, 좀 느렸, 맞아. 평소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빠르거든요. 말이. 그래요? 헉헉대면서 말을 하죠. 근데 나름 이번에는 폼 좀 잡으려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어색하죠. 네. 평소에 하던 방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거의 밑에 걸 안 봐요. 글을. 아 맞아 그냥 하다가. 그냥 거의 하죠. 잠깐씩 보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얘기하면 줄기만 잡아놓고 거의 이제 자기가 즉석에서 네. 그 기본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도 하더라고. 네, 한동훈은요. 계속 이렇게 맞아 까딱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준비된 회담의 모두 발언을 원고 없이 얘기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걸 예, 동영상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표회담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진짜 사장과 바지 사장의 회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붙이셨네. 진짜 사장과 바지 사장의 회담. 네, 참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선 할 필요 없는, 사실 믿지는 회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했어요. 네, 바지 사장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래도 바지 사장이라도 잘 추스려서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자, 그런 거지 하는 생각으로 불렀는데 한동훈은 그야말로 개벌은 안 못 준다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무드바로 이렇게 나오더라. 네, 싸움을 걸어요. 이것이 이제 한동훈의 주특기고요. 특기라기보다는 뭐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 사람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히 급이 다르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기 방탄 칠라고 너 탄핵 잡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식으로 모독했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을. 아, 막 그런 얘기가 했었던 거구나. 네. 아. 그러면 보통 말려들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것은 그런 방탄 목적이 아니고 검찰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그 한동훈이 들어오는 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걸.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그러죠. 네, 그 순간 말려 들어가요. 뭐야 이게. 그걸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이런 방으로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존중을 해야 된다. 회담을 하려면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 지금 그 태도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데 존중을 해야 회담이 될 거 아니냐. 한동훈이가 띠용 한 거죠. 그런 대응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는데 날뛰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한 게 아니라 너 날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간 뭐지 이게? 네. 그러면서 저 안 날뛰었는데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존중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맞는 얘기잖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왔는데 그거를 보여준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서 충분히 알고서 불렀죠. 그렇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네네네. 워낙 국민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네. 바지사장이라도 불러서. 바지사장을 불러서 뭐 해보려고. 근데 좀 재밌는 게 40분 동안 둘이서 독대를 했대요. 네. 뭐 얘기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 윤석열이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 지금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시비 걸고 회담 목적 자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모두 발언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비질을 하고 맞아요. 공격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불쾌했죠, 당연히. 불쾌했겠지. 소문 듣던 대로 쌍놈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꼭 참고 한수 가르쳐준 거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한동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40분 동안 이렇게 살살 이제 꼬드겼을 것 같습니다. 40분 동안 뭐 얘기했을까? 제일 궁금해. 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계엄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 이게 이제 박근혜 때 거.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다수당이 반만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힘당이 이걸 들어가지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반박을 했죠. 네. 이 계엄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해제 당할 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엄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현재 실제로 전쟁과 계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석열이 그 길로 갈 것이라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단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동훈이 멍청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죠. 아... 야, 너 경각심 가져야 돼. 계엄령 선포되면 너도 끝이야. 방구가 되는 1호야 너. 그렇지. 2호 이준석, 이재명. 야, 나는 3이야 3, 너가 1이야. 이걸 사실 가르쳐줘야 돼요. 한동훈한테. 그래야 한동훈이 곰곰이 따져보면 야, 윤석열이 진짜 그럼. 미친 척하고서 계엄령을 키면 나부터 접어놨겠다. 그럼 내 인생 끝나겠다 여기서. 자, 이래야 한동훈도 뭔가 각오를 가지고 지금 맨날 탱자탱자 놀고 사진만 찍고 있지 않습니까? 각오를 가지고 그러면 탄핵안 발의 협조를 할까? 아니면 뭐 법안 통과 때 살짝 뒤에서 자숙표를 좀 만들어볼까? 이탈표를 좀 만들어볼까? 살궁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40분 내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상당히 암시하면서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정보를 한동훈한테 줄 수가 있죠. 그렇죠. 한동훈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한동훈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네. 이재명 대표를 너무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야올 얘기 아니라 좀 합의를 몇 개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끝나고 나온 게 저는 정례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합의. 또 만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만나자. 한동훈 성격이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무서운데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만나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하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최대의 성과다. 그렇죠. 소장님 보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지난주 그 뭡니까? 갤럽. 갤럽 여론조사 이거부터 좀 볼까요? 예. 23%.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건 이번에 23%는 이전에 있었던 그 20% 때하고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의미가 다르죠. 네. 네. 그전 건 일시적이었다고 본다면 예. 이번 거는 회복하기 좀 어려운 지지율 그렇죠. 추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23%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수도. 보수 세력도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방어적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그래 뭐 어떡하겠어 지지해야지 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23%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23%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지지하느냐 하면 저는 네. 그런 사람은 0.5%도 안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아마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지지한 사람들도 속으로는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지금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이제 경제 민생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건데 그게 가장 1위였어요. 네, 부정 지지율. 다른 조사에서도 그게 75%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민심 이반을 회복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이 정권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뭐 말만으로도 또는 기대만으로도 지지를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권 초반기에는. 근데 초반기가 지나면요. 경제와 민생이 결국 지지율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뭐 화려한 말, 뭐 개혁 용어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살기가 더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체감돼야 지지가 이제 계속되는 아니면 거고. 아니면 지금 사는 생활과 삶을 유지라도 시켜줘야지. 최소한. 최소한.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지금. 더 나빠진다 만약에 사는 게.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지하기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추락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일단 경제와 민생이 민생이 제일 크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와 민생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윤석열 정권이 해결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안 보이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더 나빠지면 나빠지겠죠.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 앞으로. 오늘 리얼미터도 30%가 깨졌습니다. 네. ARS 조사 30% 깨진 거는 그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추락할 것이다. 이제 추락할 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가 바로 임계점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때 네. 네, 네, 네. 물가는 계속 뛸 테고. 네. 이거 차례상에 뭐 올려놔야 되는데 사과배 살 수도 없고. 맞습니다. 친척들 모여서 뭐 좀 고기라도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죠. 안 되고. 네. 또 병원 가자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뺑뺑이 돌리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족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는 거 그렇죠. 다 그냥 조식 내가 찍었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잘못 찍었어. 저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날 보니까 이재명 대표 멋있게 얘기하던데 아주 그런 얘기도 나올 테고. 그러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얼굴 못 들게 되는. 못 들게 되는. 이 제사상에 올라온 이게 얼마죠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분위기가 네.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을 네. 매개해서 네. 그래서 그 방어용으로 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윤석열 기자회견. 아 윤석열 죄송합니다. 네. 그 준비된 동영상 있나요, PD님? 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뭐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저는 뭐 윤석열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동영상을 항상 안 보거든요. 네. 기사로만 보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의외로 화난 표정이네요. 그죠? 예, 좀 신경질적이고 화난 표정. 기자가 뭐 좀 직구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제조사 같은. 근데 이 기자회견을 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의료대란이라 그러는데 응급실 가봐라. 현장 가봐라. 문제없다.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혼자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 네.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네. 그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댓글 1위를 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건 뭐지? 미친 건가? 다 그런 반응. 이게 댓글 1위예요. 보고서 너무 사람들 황당해가지고 뭐 완전 이제 미쳤나? 미쳤다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네. 진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이제 윤석열 외계 인설. 맞아. 두 개. 윤석열 외계인이다. 얼마 전에 왔다. 맞아.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파 사건보다 더 크다 저는 봅니다. 대파 사건 하나가 총선을 조금 말아먹는 데 그쳤다면 네. 네. 이걸 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야 도저히 저게 말이야.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것을 네. 뭐 진짜 몰라서 저런 소리를 떠들었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장애잖아요. 그렇죠.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신장애가 와서 완전 네. 정치적으로 파탄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알고서 저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무슨 심리입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계속 현실을 오두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는 의도된 얘기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일절 사과 같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황제조사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태도로 봤을 때 이걸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나 막 네. 나갈 거다. 앞으로. 니들이 어쩔 건데. 좀 있으면 곧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계엄령 때려버리고. 내가 못하러 너희들한테 저 자세를 보여야 돼. 다 군, 경찰 다 장악했어.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간다면 잘 나간다고 믿어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볼 땐 광복절 경축사부터 지금까지 1년의 흐름은 그야말로 준비된 국민과의 전쟁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뭐 굳이 지금 나오는 계엄령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죽하면.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야당 대표가 그럼요. 국회에서. 네네. 근데 전반적인 흐름과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의 기자회견은 전 그걸 보여준 것이다. 난 신경 안 써, 여론 따위에. 너희들한테.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까부는 놈들은 다 작살낼 거야. 이걸 의도에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일생 살아온 게 권력. 네. 권력 구조, 권력 메커니즘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아주 거기에 특화된 성격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나. 네. 모든 게 다 권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멀리 시골에 있는 친구가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만사를 제치고 뛰어내려가서 관을 어깨에 메고 한다든가. 그래요? 네. 그다음에 시험 보는 친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다가 갖다 주는 성의를 보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름 사교쟁이에요. 사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주변에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네. 권력입니다. 자기 집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피아 집단 같은 걸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한테 덤볐다. 자기가 이렇게 도시락 샌드위치 싸줬는데 그럼 죽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고시를 할 때부터 고시 공부 할 때부터 고시촌에서 그 좌장 노릇을 했다 그러죠. 네. 딱 구술을 하면서 구술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이로라도 좌장을 먹게 돼 있죠. 또 경험도 뭐 문제도 좀 알 거 아니야. 중간에 내가 이거 잘못 써서 이렇게 됐어. 그렇죠. 등등. 등등. 구술을 하면서. 근데 저는
놀고 먹느라고 거기서 권력놀이 하느라고 구수까지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재밌어서. 계속 구수를 하면서 거기서 그 권력놀이를 했고요. 검찰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마음 놓고 권력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출세를 꿈꿨고 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인사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보수 진보 뉴라이트 모른다 그랬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 친구 네. 20년 지기 30년 지기 검찰 이 위주로 완전히 사적 패밀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식이에요. 네.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 대장 노릇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맞아요. 예, 자기 세력을 심었고 그걸 힘 배경으로 해서 검찰총장 됐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협상, 대화, 타협, 양보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검찰총장 시켜주고 지켜줬던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저?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히틀러가 말이죠. 권위적 성격자인데 윤석열 네. 같은 네. 힘이 센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알로 가혹하게 부럽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재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도 처음에 영국이 승승장구하던 대영제국이었을 때는 네네. 엄청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좀 마탱이가 가고 영국이 예. 자기들이 힘이 좀 세지니까 아주 경멸하면서 적대시하죠. 그래서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앞에서 엄청 아부를 많이 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요. 사실 기었잖아요.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고 지가. 네, 앞에 가서. 그땐 진짜로 그랬을 거고요. 아, 그래요? 그 성격상. 이제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물어뜯고 싶죠, 막. 니가 간질간질.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당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 당한 게 있어요. 그렇지, 당한 게 없지. 당한 게 있어야 보복을 하죠. 그렇지. 보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복이 아니네. 네, 보복이 아니고, 정치 탄압. 그 다음에,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대 행위, 권위적 성격자가 제일 즐기는 게 학대입니다. 학대. 좀 끝까지 가겠네 그럼.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즐거움일 겁니다. 이게 하는 게. 그렇지. 아, 드디어 너 이제 내 밥이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네. 그 김경수 지사 친문계인 지사를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또 공격을 하느냐. 이상하죠. 이상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친문계에게 손을 내민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이. 야, 이제 나랑 좀 손잡고 보수대연합 같은 거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친문계에서 미친놈아 지랄하지 말라고 이제 이랬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그래요? 아,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 표현하자면. 아. 이제 쉽게 하면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윤석열이 빡치는 거죠. 이씨. 내가 김경수까지 사면 해줘. 야, 한동훈이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감히. 감히. 근데 야, 좀 조져봐. 친문계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얘를. 길을 좀 들여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나한테 와라. 그런 이제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원래 준비한 게 최은순인데 예. 얘기하다가 길어졌어요. 네. 최은순 얘기 좀 하죠. 이 최은순이 최근에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니말 게이트라든가 그 썬라이즈 세관 문제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이런 거 봤을 때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최은순이 어떤 인물인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료가 많지 않아서 깊이 있는 분석은 어렵지만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 조금 본다면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게 된 것 혹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남편이 그 김광섭이라는 분인데 양평군청 공무원이었어요. 글쎄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처분해서 호텔을 세웁니다. 이게 프리즘 호텔이라는 건데요. 맞아요. 지상 5층, 방이 48개. 이 정도 꽤 큰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지하에 이제 단란주 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무원 하면 호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재산이 원래 많던 부자 출신인가 아니면 공무원 하면서 뭔가 부정이 있어서 이런 돈을 모았나 하는 의구심이 뭔가 있는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빼고, 빼고 보더라도 이 최연순이라는 사람이 네. 호텔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한 방식의 돈을 버는 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은순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이제 음식점 차려서 네, 차분하게 뭐 이렇게 돈을 차근차근 네. 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유흥업을 시작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유흥업. 그러니까 모텔 뒤에 달라주죠. 그리고 뭐 모텔 자체가 사실 유흥업이라고 봐야 그렇지,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 좀 사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돈을 뺏는, 버는 이런 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네. 그 다음에 한탕 크게 벌고 싶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쪽에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대략 이제 짐작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작전이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네. 아주 냉철하고 침착한 이 장사꾼이라든가 사기꾼 혹은 범죄자는 아니다. 좀 자기 통제력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공모자한테 이제 조사받게 되니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오라버니가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딱 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지 계획을 짜고 밀어붙여서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공모자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 울고 보면서 애원하면서 거기 오라버니 얘기가 나오죠. 김건희랑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 오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그렇게 오빠 언니 하면서 이렇게 사귀어서 힘든 거 있으면 뒷배 찾아가서 매달릴 사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청탁해서 해결하는 네. 스타일이라는 게 증명되면서 그런 점에서 침착하지 않다. 냉철한 네.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확실하게 그걸 보여줬던 것이 예. 의정부 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네.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이때 유죄를 받자 사실 이제 재판부가 여기서 유죄를 내린 이유 자체가 이게 하나가 있어요. 네. 위조관여,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 사무소 위조, 위조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판사가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선 괘씸죄 때문이라도 유죄를 때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최은순이 좀 영리한 사람이라면 일부 인정해야 돼요. 최소. 그렇죠. 예, 이거는 부정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형을 좀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잡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네, 저는 영리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고 직후에 최 씨가 보인 네. 행동이 특이합니다.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 무슨 말을 반복했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시켰잖아요. 나 죽어버리겠다고. 누워, 대자로 누워버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 멍해진 거예요. 쉽게 멘탈이 나간 거예요. 멘탈이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중얼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장 향해서 다시 말해달라. 네. 뭔 뜻인지.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 예. 그러면서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제 소리를 칩니다.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네. 약 먹고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경 4명이 이제 들고 나갔다. 들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소리를 네. 질렀대요. 소리 질렀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보통 판결이 나면 냉철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것이 뭐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형 때렸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만회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위한테 사면복권 빨리 요청해야 되겠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어떻게 없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래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 거의 뭐 못 알아듣고 멍해서 반복 진행한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냉정하고 치밀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 사람이 그동안
먹고 살아왔느냐? 뭐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 뭐 속이고 고발시키고 네. 감옥 보내고 네네. 뭐 그저 뭐야 장고위정 주민 네. 그랬고 정대태 씨 관계도 네. 그랬고 계속 그래 온 줄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검사백 이용해갖고 자기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배를 이용해서 조르고 떼쓰는 방식 뒷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그 설득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강자와 떼쓰기로 주요하게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을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어렸을 때 김건희를 키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 똑같았다고 봐야죠. 김건희가 조금 말을 안 듣는다. 그냥 강자, 떼쓰기, 난동, 뭐 이제 막 구타 뭐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론해보건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건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관계가. 그런 어머니라면 네. 매일같이 뭐 자기 욕망만 내세우고 뭐 딸 챙겨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난동, 강자, 떼쓰기 이러면 일단 긴장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죠.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른다. 그럼 눈치를 보게 돼요. 네네. 눈치를 보게 되고 어머니 사랑을 당연히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된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조련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거의 예속되거든요. 저 김건희를 비롯한 사형제를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그 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 오빠 김진우가 네.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예, 최은순이라는 인물이 자꾸만 그 부정부패 카르텔의 수장으로 나와요. 네. 권력을 이용해서 다 네. 장악해가는 과정을.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사남매를 조련해서 심리적으로 예속시켰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가.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서열로 보면 최은순 밑에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아, 서열은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엄마가 약 먹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더 무서워요, 이게. 때리거나 혼내거나 하면 차라리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나 생각하죠. 좋게 해석하면. 근데 약 먹고 죽겠다, 드러눕겠다, 가출해버리겠다 이러면 너무 무섭죠. 나 혼자가 돼버리니까. 혼자가 돼버리니까. 버림받는 거니까. 버림받는 거죠. 네, 그게 너무 무서운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예. 쥐 약 먹고 죽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상 최은순 밑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진우는? 김진우는 김건희는 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장남을 편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이사이고 지금 무슨 뭐 가족회사예요. ESI. 네. 니가. 근데 김건희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있잖아요. 아, 윤석열. 이 계보가 제 가족 관계를 뺀다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계보라는 거죠. 서열 구조. 아, 서열 구조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은순이 대장이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장모가 이제 아프시면 김건희는 약간 이제 위축된다 그러면 네. 윤석열은 막 안절부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장모님 살리려고 이런 이제 서열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성과를 낼 만한 인물은 못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쭉 봐도.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조력자들이. 그게 카르텔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최은순 가문이 포함된 범죄 카르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허니말 게이트라든가 네. 세관 썬라이즈라든가 네. 각종 현상에서 나타난 거다. 맞습니다. 아. 주가 조작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윤석열 부부가. 네네네. 이런 것이 최은순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이 쉽게 범죄 가문을 이끌어온 예. 어머니인데 가장인데 자기 단독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아까 오라버니 이랬잖아요. 힘들면 네. 그 오라버니들이 엄청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변에 그 사람들과 공모결탁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은순이가 포함된 씨가 포함된 범죄 카르텔이 있고 네. 이 범죄 카르텔이 최은순 씨를 이용해서 김건희를 잡고 있으니까 윤석열을 포획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히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사유화한 범죄 카르텔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그런 추측해서 봤을 때 네네.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라든가 성격, 말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로는 뭐 이제 최악이 되겠죠. 이 정권은 그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주 이미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고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 적어도 연착륙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연착륙 방식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케이트가 터져서 사과하고 내려와서 조사하고 그런 방식 안 될 겁니다. 전혀 안 할 것 같아. 아예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되치기를 당하거나 국민들에 의해서 뭐 하여튼 주변에서의 심각한 뭐 분란에 의해서 저격된다든가 뭐 총에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말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이가 그거 안 할까 혹시? 야, 한동훈이가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밀어줬던 세력이 계속 한동훈한테 부탁했던 건 조중동이 하라 하라는데 그거예요. 제2의 6.29를 좀 해라. 하라. 근데 안 못한 거냐 한동훈이. 녹자화를 해라. 못하잖아요. 못해.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도 이제 한동훈은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저기 까미 안 된다. 홍준표 말이 맞았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살려주려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야, 너 그럼 죽어. 지금 너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면 너 죽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하고 상당히 다른 게 네. 치은술 비슷한 범죄 카르텔들이 뒷배에 있다 그러면은 이 정권의 말로와 하는 행태, 네. 마지막에 발악? 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상 바뀔 겁니다.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터졌을 때에는 엄청난 대사건이 될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게 될 겁니다. 이걸 과연 그 범죄 카르텔이 용인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 카르텔은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들이 살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예. 친일 매국 행위는 물론이고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계엄령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끔찍한 집단이 야 어떻게 이런 역대 우리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않았던 그 아주 뭐, 적폐 이 적폐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집결해 있는 것 같아. 네네. 완전히 그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걸 거꾸로 틀리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간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게 되면은 뭐 이제 한국 큰일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로 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지났어요. 네. 소장님,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태용 소장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정민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정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 변호사입니다. 네, 내일 우리 박정원 대령 재판이죠? 예, 내일이죠. 아유, 예. 바쁘실 텐데. 네, 예.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제 하여튼 예. 그 한동훈이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안. 예, 예. 한동훈이가 없던 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실제 당사자이실 텐데, 우리 변호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잘 팔로우를 못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 대표가 그렇죠. 된 다음에도 지금 꺼내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힘 내부에 저항이 상당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유지했을 때 당 내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확실히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자기 위트로 줄 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밀어붙일 텐데 네. 아직은 좀 힘에 붙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말쯤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변호사님?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분과 실체를 보면 명분이 네. 있고 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역학 구도를 보면 네. 차기 대권 문제 때문에 결국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겠냐. 윤 대통령에서 네. 한동훈 대표로 넘어갈 텐데 그 넘어가는 어떤 그 역할 고리 연결 고리 이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이 최상병 사건이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그 전부터 봤거든요. 네네. 아직은 좀 힘에 붙일 거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을 꺼내 들었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뭐 그 멀리 보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기적 관점의 변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뭐 당내 역학 구도나 이런 게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당권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면 네. 자기 스타일의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 차별화가 차별화 정도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극심한 갈등으로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 특검이, 제3자 특검 이 문제가, 어느 범위까지 이제, 갈 거냐가 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결국 한동훈이가 네. 윤석열 네. 등에 칼을 꽂게 되네, 그쪽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칼을 꽂는다라는 근현 개념으로 보기 네. 때문에 지금 당에서 힘을 못 받는 거고요. 아니, 그쪽에서 내부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 구조만 봤을 때는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보고 결국은 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권을 뺏어오려는 수장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 지금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민심을 잃고. 그렇지. 향후 대선을 바라다 본다면 이 선택을 안 할 수 없다. 이게 인식이 확산되면 이제 그때는 이 특검법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늘어나지 않겠냐. 네. 여전히 아직도 이제 윤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윤에게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윤회 시대가 사실상 끝나게 되면 네. 윤회 심기를 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박대령의 대리 변호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네. 한 국민의 입장이기도 하는데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오. 예, 그거 어떤 우파의 보수 정권의 아이콘으로 지금 계속 그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이번 정권을 만들었고 다음 정권도 만들겠다고 한다면 보수 세력에서 이 군대 가서 사망한 이 장병에 대한 처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파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거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표라는 관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는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선거철이 되면 표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민주주의가 좋은 거고요. 예, 예.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 공격에 시달릴 거다. 너희들 말은 다 개뻥이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너희들 지금. 말은 다 개뻥이다. 네, 그렇죠.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얘기죠.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하긴 해야 될 거다. 한동훈 대표의 숙제이자 이거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아니겠냐. 이 숙제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요. 예. 최상병 사건 외압 실체가 없음이 자연스럽게 예. 드러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 윤과 한의 갈등도 바로 그 부분일 거라고요. 네. 과연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한동훈은 아니겠죠. 이제 박대령의 대변인 대리인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는 네. 참 기가 차고 뭐 어떻게 이분을 그 별명을 붙여줘야 될까? 뭐 반어법의 달인? 반달? 아니면 염장 지르는데 달인 염달? 염달. 이게 도대체 그냥 침묵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침묵하면 그래도 욕을 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그 외압이 없었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죠 그냥. 자기 생각? 여론조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의 건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언론의 그 평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닌 네.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 뭐 그 또 하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뭐냐면 네. 경북청 수사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유족은 네. 뭡니까? 유족이 이의 신청했잖아요. 이의 신청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한심스럽고 도대체
아니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국회 방송을 봤는데 네. 의혹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말을 못하고 네. 장관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국가 보안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닫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뭐가 해소돼요? 자 국가 안보여서 해소가 됐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네. 윤 대통령을 꼭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럴싸한 변명들을 잔뜩 쏟아내가지고 네. 약간의 혼전 상황이라도 만들었다면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예 다 입을 닫았는데 말을 못합니다 하고 입틀박을 스스로 입틀박을 했는데 네.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또 그놈의 자연은 무슨 뭐 어느 나라 자연인지 화성에 있는 자연인지 달나라에 있는 자연인지 우리나라는 바람 불고 그 눈 비 내리는 게 자연 아닙니까? 네. 아니, 화성의 자연은 혹독한 그 저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음 그곳이 자연 아니에요? 화성의 자연은? 그분이 보는 자연은 우리가 보는 나무 있고 풀 있고 새소리 들리고 이런 자연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명됐다 그러죠? 이건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검은 끝난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속으로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 결국은 어쩔 수 없겠구나.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인식하에 있다면 결국 길은 뻔하다. 그런 거죠. 기회만 보자. 네, 그렇겠죠. 그건 그들 내부의 분란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찌됐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선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라는 정치적 생명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내 그 뭐 국회의원도 아닌 분인데 그렇지. 오로지 그분이 힘이 있는 것은 차기 대권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국힘 내에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과거 윤 대통령님이 업종이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장악했듯이 예, 집안을 장악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또 다른 업종이 아닙니까? 업종이 이세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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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 국민의힘으로서 당원으로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네. 윤석열의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그냥 픽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 윤 대통령이 그나마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됐든 그 당시에 국민 상당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그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자기는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지금 의료대란에서 나온 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듯이 네.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네. 결국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이제 특검 다음에 항명 재판으로 봤는데 네. 이제는 스케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요? 항명 재판을 먼저 끝내서 항명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므로써 네. 최상병 특검의 어떤 그 추동력을 만들자. 그게 지금 전략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그 군사재판도 좀 속전속결로 네. 남아있는 증인 신문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냥 사실조회 형태로 돌리고 네. 10월경에는 종결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1월 내지 늦어도 12월엔 선고가 가능하도록 지금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군검찰이 예,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군검찰도 계속 재판을 왜 이렇게 길게 끊느냐고 그 좀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 뭐 군검찰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응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을 내일 증인 신문하니까 네. 남아있는 중요 증인은 임기훈 신범철 정도인데요. 네. 그 국방차관도 그냥 그 서면 진술적 성격을 갖는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아, 신범철이 그냥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그 이 와중에 저희가 느낀 거는 네.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심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속도를 좀 내자.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네. 저희는 이제 특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특검 네. 법안 내에 네. 이 항명 사건의 공소 유지권도 이전에 간다 이런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예.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제3자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아마 그 공소유지권까지 가져가는 문제는
또 국힘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명 재판을 빨리 종결 짓는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왜냐하면 판결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될 거라고요. 대통령실의 그 개입 의혹이랄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판결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무슨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멀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그 판결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특검을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런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제 항명 부분만 빨리 선고. 그러니까 내일 이종섭하고 내일 박진희 보좌관 증인 신청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군사법원에서 이걸 1심 선고를 낼 수 있게. 네, 하겠다. 10월경에는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 총장, 그분만 증인신문하고, 제 계획은 이제 10월 2일에 오전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증인신문, 그 다음에 오후에 최후변론하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걸로. 사실 지금도 판결하기에 어렵지 않게 모든 자료들이 갖춰져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증인들의 증언도 있고 수사기록도 있고 또 사실조회에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김영현이가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김영현 장관으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강행하겠죠, 뭐 그동안에. 그러면은 군사법원에 인사 조치를 해서 현재 재판부를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서 다음 기일 정도 종결한다면 이미 종결된 재판부를 바꿔치는 것은 너무나 보이는 재판 개입이기 때문에 그건 못할 그런 것이다. 무리수는 두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 외에 그 변수를 맞았던 건데요. 저희는 이 항명 사건을 충분히 심리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거 다 끌어낸다. 증인신문도 다 한다. 이런 계획으로 좀 길게 봤던 건데 또 그렇게 길게 롱텀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재판부가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유지하고 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그 군 법무관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재판부가 들어와도 그렇게 믿었던 건데 의도적인 재판부 왜곡이 있다면 또 사태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충성파 법무관들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넣게 되면 재판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난질을 좀 차단하려고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봤을 때는 박정원 대령의 항명죄가 이제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건 무죄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대통령까지 나선 게 전화질이 몇 통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외압이 없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 번 회자됐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고 해서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제가 말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건 재판부도 물론 이제 재판 판사의 판결을 쉽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선고도 되기 전에 뭐 어떤 결과 안 나오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국민의 여론이 뭘 가리키고 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여론이. 내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은 좀 예측 가능성도 생기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팩트를 정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뭘 이렇게 그 군경에 빠뜨리고 뭐 함정을 파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덤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제 와서 새로운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자백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다 저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또 누가 안고요. 그것과 상관없고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종섭 국방장관의 얘기는 정리해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나
자기도 원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당신은 얘기할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몇 알겠습니다. 가지 팩트만 정리해서 신문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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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하여튼 재판을 좀 지켜보면 좀 더 그 각이 나오겠네요. 예,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김영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아마 지금 네.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문제는 박정훈 대령 사건에 현재 군사법원 재판부를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네. 네. 하고 지금 계엄령 문제가 아마 오늘 청문회의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계엄령 관련해서도 네. 이제 들리는 말이 수도권 인근의 지휘관들을 다 교체했다 육사 출신으로.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네. 저기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검토됐던 그 계엄이 그대로 다시 테이블에 올라만 와도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어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그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예.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의원께서 네. 아니 해제 요구권이 있는데 국회가 계엄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막상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그 법치가 마비되기 때문에 맞아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 과거에도 그 친이 쿠데타적 그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디 국회에 들어가긴 했습니까? 맞아요. 아이 장병들이 총으로 딱 들어맞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탱크 앞에다 세워놓고 그건 평상시를 생각해보면 야 국회가 바로 해산 요구하면 되는 해제 요구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막당 선포되고 나면 물리력이 이미 당분간은 지배하기 때문에 선포 그 자체가 엄청난 이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포됐다는 그 자체는 회복불능한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과반 모여서 그거를 뭐 요청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쉽지 않죠. 그때 이제 엄청난 압박들이 가해질 거고 네. 뭐 결국 매국노라는 그런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마치 해제 요구에 그 해제 요구를 요구하면 뭐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처럼 막 매도를 할 텐데 그게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도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그럼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SNS 차단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수립돼 있었어요. 방송국에 몇 명씩 그때 당시 기무사 의원들이죠. 네. 기무사 의원을 파견해가지고 그건 현행 법령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언론사의 기무사 지금 이제 그 방첩사령부죠. 네. 그 방첩사령부 직원들이 가서 통제할 근거가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전혀. 그런데도 그렇게 다 하려고 계획했었다니까요. 이재명 국정원장, 대표. 국정원 차장을 그 계엄사령관 밑으로 넣어가지고 직접 국정원까지 통제하려는 굉장히 그 치밀한 계획들이 나름대로 그때 계획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들만 그대로 써도 네. 이번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 계획만 그대로 활용해도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죠. 뭐 이재명 대표 가택 연금하면 끝나는 것이 뭐.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가갖고 말이야. 그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던 것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별도의 또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계엄 계획안 네.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었다. 네. 그때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그 이제 현행범으로 현역 의원들을 체포하자. 맞아요.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니까요. 예, 네, 그, 이제, 계엄 해제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의 시위나 이런데 의원들이 동참하면 즉각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그, 국회에 못 나오게 해버리겠다. 네.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이 버젓이, 예, 문자화 돼가지고 남아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또 이제 유혈 사태 같은 게 발생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때 이제 심각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그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은 위수령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고요. 아... 위수령이란 건 뭐냐면 국회 통제도 안 받고 네. 일단 병력부터 움직일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위수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위수령에 관련된 그 규정으로다가 실병력을 움직일 수 이게 계엄이라는 게 그 중국에 가서는 사법 권한을 군이 장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네. 초기에는 물리력 투입이라고요. 맞아요. 아니 탱크로 총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이
길바닥을 장악해버리는데 맨 주먹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무슨 재간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건 극복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제압되게 돼 있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일단 충격을 줘서 마비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맞아요. 이게 계엄의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그 국가가 선진국이었고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되면 그건 오히려 그것도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계엄이 실제 실행이 됐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본다. 네. 그거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군 내부의 반발. 아. 그때는 그게 실효를 볼 수 없죠. 근데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육사 단일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육사의 중심 세력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글쎄요, 아니에요. 예, 아이고, 군에서 워낙 군사 재판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더 상황이라든가 현실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죠. 하여튼 내일 박정훈 대령 재판 사건 잘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네. 예, 예, 또 그 문제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좀 변호사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자,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신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파랑새님, 네, 배동호님, 네, 힘내라님, 이숙희님, 병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네, 이준호님, 네, 저희 방송 처음 들어오신 모양이구나. 이제 ZSTM57님, 네. 황은님, 이스라엘님,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네. 샛별하나님, 네. 황은님 두고 봐. 네. 춘몽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금요일 날 특별 방송을 했죠. 강진구 기자와 우리 변재 대표가 두 분이 나오셔갖고, 그 얘기한 게 지금 허님마을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허님마을 게이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상의 녹취록을 제공하고 그리고 폭로하신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김순구 교수인데 그분을 저희가 내일 모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녹취록이 어떤 정도인지, 특히 옵티머스 이 라임 옵티머스 자금이 또 허님마을 게이트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각종 부분에 다섯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는데 그걸 두 개로 정리해서 최윤순이가 다 장악해버렸다. 최윤순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게이트의 수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구 씨라고. 그분이 내일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거의 나오거든요.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지금 분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내곡동, 내곡지구에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시 문제 전문가시죠. 우리 김진애 전 의원께서 출연하셔갖고, 김진애 의원이 이 문제, 허님마을 게이트 문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김진애의 일성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중에도 아즈라엘님, 네,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명영수님, 정진님, 네, 문영희님, 이경희님께서도, 배두기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슈퍼챗 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엄마의 광고 착한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컨설팅 하는 회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상의하셔서 또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를 사실상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고회사에 대해서, 아니, 보험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미아님 오늘 힘이 없지 않습니다. 예.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파이팅 합니다. 네. 이미아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카트라스님 또 뵙겠습니다. 사보라니 임다님, 네, 김정인 변호사 힘내세요. 신께서 늘 지켜주고 계시도록 기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춘몽님, 정님, 네.
자, 오늘 우리 김종민 변호사 그리고 우리 김태용 소장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뉴스브리핑에서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허닝게이트 마을에 대해서 폭로하신 김승구 씨 그리고 우리 김진애 전 의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